오늘 알아볼 기업은요. 저는 유난히 꿈과 관련된 기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 왜요? 네. 왜냐하면 드림빅 혹시 아시나요? 아, 광고. 광고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드림빅, DB. 네. 그렇죠. DB그룹 알아볼 예정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DB그룹 함께 해주실 분은요. 더 빅스터디의 마민영 강사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의 꿈도 있으시겠죠? 아, 네. 꿈도 드림빅 하고 계시나요? 드림빅 하고 계시나요? 항상 드림빅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학생들의 정말 페이스메이커 가까이서 멘토 역할을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직업을 찾는데 힘나는 데까지 도움을 주려는 원대한 꿈을 방송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방송용 말고 개인용은요? 개인용 네. 드림빅. 개인적으로는 좀 이 취준 업계에서 취준 멘토 쌤 하면 제가 생각나는 좀 인지도가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래서 자꾸 취업으로 가게 되는데 아무래도 하는 일이 요즘에 시즌이다 보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데가 없을까 했을 때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존재, 등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을 개인적으로도 원래 네.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초네임드 강사. 맞습니다. 초네임드 강사가 되시고 싶다. 알겠습니다. 네. 이미 좀 유명하신데 좀 그러게요. 네, 겸손하신 것 같아요. 네, 역시 이제 꿈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나눠보고 있는데 DB그룹, 그러니까 동부그룹에서 DB로 이름을 바꾼 건가요? 맞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좀 DB그룹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동부, 그러니까 동부 건설을 모태로 하는 대기업 그룹 집단입니다. DB그룹. 근데 조금 재밌는 게 네. 동부 건설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DB그룹 내에 동부 건설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모 집단이 빠진 조금은 애매한 그런 그룹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대기업이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요. 2017년부로 동부에서 DB로 그룹명을 바꿨습니다. 사업 부문의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세 가지 기준으로 나눠서 보고 있는데요. 금융 부문, 서비스 부문, 제조 부문 이렇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뭐 보는 기준에 따라서 네 가지로도 보곤 하는데 저는 일단 세 가지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금융 부문에는 DB생명, DB손해보험과 같은 보험사, 그리고 DB저축은행, 그리고 자산운용, 캐피탈과 같은 금융계열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고요. 서비스 같은 경우는 DBINC나 FIS, 이 IT 전산 쪽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그리고 DB월드라고 해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그런 곳들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제조 부문은 반도체 산업의 DB 하이텍 그리고 철강 산업 분야의 DB 메탈 이렇게 저는 세 가지로 구분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DB 그룹, 대기업 그룹 집단인 DB 그룹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DB 하면 늘 좀 금융을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다양한 계열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내일까지 이제 채용을 진행합니다. 상반기 DB 그룹 채용 저희가 알아볼까요? 네, 이번에는 총 5개 계열사에서 지금 모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융에서 4개사, 그리고 제조에서 1개사 채용을 진행하는데요. 금융 4개사, 금융 부문의 채용 계열사 4곳은 DB 손해보험, 금융투자, 자산운용, 캐피탈에서 진행이 되고요. 제조 부문, 가장 또 요즘에 핫한 반도체 산업 분야의 DB 하이텍에서 채용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서류 접수가 말씀해 주신 대로 내일, 15일 목요일, 17시까지이기 때문에 이건 계열사별로 모두 다 동일하기 때문에 이거 꼭 이해 양지하셔서 지원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공통 지원 자격으로 제시된 걸 보면 대학이나 대학원, 그 직무별로 대학원을 그 석사 이상을 요구하는 곳들도 있기 때문에 대학, 대학원의 졸업, 학력 같은 경우는 혹은 졸업 예정자분들을 모시고 있다라고 적혀 있고요. 전 학년 성적 평균이 3.0 이상, 비제로니까 아마 웬만하신 분들은 다 이보다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뭐 있으나 마나한 작용 요건인데 회사 및 직무에 대한 열정과 역량을 보유한 자 뭐 당연히 있겠죠.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계열사 간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다라는 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 그 공채로 뜨는 경우에는 계열사별 그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라는 게 아직도 유지된다라는 DB그룹의 채용 특징을 알 수 있고요. 세부 전형 과정은 회사별로 상이하지만 일단 그룹 전체 그 공고를 봤을 때 나와 있는 건 우리가 흔히 아는 서류 필기, 1차 면접, 2차 면접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면접 전형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 계열사마다 보는 유형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은 우리가 지원하는 기업의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확인해 보려는 전략이 그리고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러면 계열사별로 채용 공고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이제 금융 계열사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보험. 맞아요. 손해보험이 있죠. 맞습니다. 매출 12조, 총 자산 34조의 국내 초우량 손해보험사입니다.
뭐 보험사 지원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당연히 아실 기업들이고 손해보험이나 생명보험의 차이 같은 경우도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지금 손해보험업계 이익률 1위, 보험 영업효율 1위의 위상을 자랑하는 이 체력이 기업의 체력이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국내 이 손해보험업계 시장에는 총 30개 정도의 기업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이 13개, 또 외국계 기업이 17개인데 그중에서 이 DB손해보험은 삼성, 현대에 이어서 시장 점유율 16.6%로 3위에 랭크된 손해보험업계에서의 탑3에 드는 명실상부한 건실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DB손해보험에서 이번에 채용을 진행하는 쪽은 어떤 직무들일까요? 직무별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총 6개 직무에서 채용을 진행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번 DB그룹 채용에서 가장 많은 채용 TO를 자랑하는 곳이라고도 생각이 들고요. 근데 보통 직무를 말씀드리기 앞서서 DB그룹의 채용이 열릴 때는 가장 많은 채용 TO를 자랑하는 보험사 중에서도 손해보험과 생명이 같이 열리는 게 일반적인데 DB생명 그리고 채용 직무도 유사하게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영업관리, 영업관리 둘 다 뜨기 때문에 중복 지원이 불가하므로 한 곳을 선택해야 돼요. 손보로 지원할까, 생명으로 지원할까. 그래서 좀 분산 효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데 이번 공고에서는 앞서서 제가 그 금융계열사 중에 채용 공고를 진행하는 네 곳을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생명이 안 떴습니다. 네. 생명이 안 떴기 때문에 손보 외에 보험을 준비하신 분들은 몰릴 확률이 일단 높겠죠. 그 점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직무별로 좀 살펴보면 가장 대표적으로 영업관리와 보상관리 직무 채용이 진행됩니다. 뭐 둘 다 아시겠지만 보이시겠지만 모집 전공에 있어서 딱히 뭐 제한을 두는 상황은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직무들에 비해서 인문계 분들, 뭐 이분계도 마찬가지겠지만요. 특히 인문계 분들의 관심도가 높고 지원 문턱이 낮은 곳들입니다. 영업관리는 아시겠지만 실제 보험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 영업을 하시는 우리 설계사 뭐 어머님들, 아버님들 혹은 우리 젊은 세대 설계사 분들을 관리하는 그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들을 관리해서 독려하고 교육을 함으로써 우리 손해보험 업계의 3위 그리고 나아가서 2위, 1위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조금 더 독려 그리고 그분들이 으쌰으쌰 할 수 있게끔 그 지점을 관리하는 역할이고요. 보상 관리는 실제 이제 영업 관리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보험 그 영업을 해오면 보험 계약이 체결되지 않습니까? 그런 이후에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되는 사건이 발생해요. 뭐 자동차 사고라든지 아니면 우리 화재 건물에 있어서 어떤 이슈들이 발생하면 과연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보험금을 얼만큼 지급해주는 것이 맞는지 혹은 혹시나 모를 뭐 보험 사기 이게 진짜로 우리가 이 약관에 부합하는 사건 사고인지 그런 내용들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 보상금을 지급해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보상관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내용 보시면 뭐 면책, 부책 판단하고 합의하는 내용이나 소송까지 수행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UW, 언더라이팅은 뭐 지금 업무로 적혀져 있는 건 일반 보험 인수지침의 수립 관리, 일반 보험 언더라이팅이라고 적혀 있는데 쉽게 말하면 영업 관리, 영업 설계사 분들께서 우리가 영업을 성공해서 일반 고객들에게 보험 오케이 가입을 받아와요. 근데 그 보험 가입한 것을 고지고대로 100% 다 오케이 가입을 승인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하면 내가 자동차를 굉장히 험하게 모는 스타일이라서 과거에 자동차 사고를 굉장히 많이 내면 이 고객 같은 경우에는 가입시켜봤자 우리가 받게 될 보험료보단 나가게 될 보험금의 확률이 훨씬 더 높고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거절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인수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 언더라이팅이고 언더라이팅과 관련해서는 조금 작용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보험 언더라이팅, 그러니까 언더라이터 자격증 있는 분들이 보통 지원하는데 전공 같은 경우도 보시면 건축이나 토목, 화학공학, 생명보다는 손해보험이에요. 건물이나 자동차, 이런 자산, 재물 이런 것들에 대한 보장을 담당하는 손해보험사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이공계적 지식이 있는 분들 아마 언더라이팅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전공이 이공계인데 지원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살짝 들긴 합니다. 네. 그리고 상품 업무는 실제로 우리가 영업해야 되는 보험 상품을 개발하는 그러니까 계리사라고 보시면 돼요. 상품을 개발하는 직무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보험료는 매달 얼마를 받아야 좋을까? 그에 따른 보험 범위 그리고 보험금은 얼만큼 지불하는 것이 좋을까? 보험 상품에 대한 고민을 통해서 상품을 실제로 만들어내셔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수학 통계적인 확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집 전공이나 자격 요건들을 보시면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산 운용, 보통 기업에서 자산 운용이나 자금 이런 것들을 꼽는 건 뭐냐면 보험사 비롯한 우리 기업들이 돈을 벌 거잖아요. 그러한 돈을 그대로 그냥 은행에만 예치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 은행 예금 금리가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최대한 투자를 통해서 많이 돈을 불리고 키우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산, 자금이 들어가는 직무는요. 마찬가지로 손보의 자산 운용도 재무기획 투자, 투자 융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회사가 벌어들인 이 이익잉여금을 어디에 투자, 주식에 투자할까, 채권에 투자할까, 해외 인프라에 투자할까 통해서 돈을 최대한 굴리는, 우리 회사 자산을 늘리는 그런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모집 전공 자격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CFA나 CPA 이 정도까지의 좀 자격이 있는 분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이 점 염두를 해두시고, 마지막 경영 지원은 뭐 총무나 홍보, 뭐 구매 이런 것들을 뽑을 것 같은데, 사실은 주요 업무를 보시면 IT 쪽이에요. 핀테크, 빅데이터, AI 플랫폼. 그러니까 일단 1순위적으로 컴공, 전산 쪽 지원하시는 분들이 보통 손보의 경영 지원으로 몰릴 것 같고요. 그리고 보시면 전공에 경영경제가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경영경제로 그 경영 지원 지원하시려는 분들은 대개 경영기획이나 전략기획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아마 여기 과거에 그 신입사원의 경영 지원으로 인문계가 들어가는 걸 보면 총무나 홍보로 보통 많이 들어가요. 경리 이런 거. 그래서 네. 그쪽을 지원하시는 분들이 경영 지원으로 해당 직무에 타겟팅을 해서 지원하는 것을 한번 추천을 드리는 것까지 이번에 6개 직무 한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네, DB 손해보험 채용 직무 알아봤고요. 다음으로 살펴볼 곳도 금융 계열사입니다. DB 금융투자.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쉽게 말씀드리면 증권사입니다. 증권사. 요즘에 또 주식 열풍이 작년부터 이어져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금융 투자는 증권사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여기서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자산관리, 흔히 증권사에서 하는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객 중심의 경영 효율 최고 금융투자 회사로 이번에 사명을 변경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통해서 지속성장 가능한 고객 기반의 PBIB 연계 사업 모델을 추구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뭐 수익 창출 도모나 철저한 비용 통제, 위험 관리를 통한 경쟁력 있는 실질 세전 ROE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매출 1조 5천억 억, 영업이익 1,300억 원으로 작년 한 해 창사 이래 최고의 호실적을 거둔 DB의 대표적인 금융 계열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DB 금융 투자는 이번에 좀 어떤 직무들을 채용하는지, 일단 금융 투자 회사잖아요. 아무래도 좀 영업직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맞습니다. 총 5개 직무를 채용하는데 그 중에서 2개가 영업이에요. 네. 지점 PB라고 볼 수 있는, 흔히 말하는 증권사 지점에 앉아서 고객 내방 고객들을 상대하는 B2C 영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본사 영업. 그 회사 대 회사 B2B 영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점 PB는 뭐 당연히 아실 거니까 우리 일반 고객분들의 자산을 관리해주고, 쉽게 말하면 어떤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요?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춰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점 PB. 그리고 본사 영업은 뭐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IPO나 M&A, 쉽게 말하면 주식에 빗대어서 말씀드리면 요즘에 뭐 유가증권 시장이나 코스닥에 상장하려고 하는 그 장외 기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그냥 그럼 저 상장시켜주세요 하면 오케이, 코스피에서 들어와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이 주식 그 금융 증권업에 있는 기업이 하나 주관을 해서 그 처음에 상장부터 고객금의 그 청약 다 전반을 유지 그 관리를 해줘야 되는 증권사가 필요한데, 그 기업 입장에서는 이거를 삼성증권이랑 할까, KB증권이랑 할까? 왜냐하면 그 관리를 통해서 나중에 운임 수수료 우리가 받을 수 있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수익 모델인데, 뭐 KB에서 할까, 미래에셋대우에서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런 영업을 따내는 겁니다. 네. 법인 영업, IPO 영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점 PB와 본사 영업, 물론 모집 전공 내용은 동일하고 모집 인원도 비슷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상대적으로 우리가 합격하는 허들, 합격자들의 평균 스펙을 보면 본사 영업이 조금 더 높아요. 그래서 네. 그런 점들은 우리가 기억을 하고 지원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리서치는 증권사에서 리서치 연구위원, 연구원들을 뽑는 겁니다. 뭐 우리가 그냥 주식을 사진 않잖아요. 개인 투자자들도 어떤 그 증권사에서 발행한 산업 기업 분석 보고서들을 보고 투자의 판단 조언을 얻곤 하는데, 그러한 리서치 자료 연구 보고서 자료들을 만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섹터나 그러니까 산업에 대해 굉장히 해박한 지식들이 필요하겠죠. 마찬가지로 본사 영업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큰 또 허들이 저는 굉장히 존재한다고 봐요. 그리고 본사 관리는 5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영 지원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말씀하신 가장 대표적인 증권사의 영업이나 리서치를 제외한 나머지 직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제휴 마케팅, 리스크 관리, 상품 결제 준법 관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준법 감시가 나와 있습니다. 뭐 이 본사 관리 지원하시려는 분들은 5개 중에 하나를 콕 집어서 지원을 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조금 더 본인의 강점을 어필하는 데 좋지 않을까. 내용들은 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IT 분야는 우리가 핸드폰이나 혹은 그러니까 MTS나 HTS로 주식을 주문하지 않습니까? 매수 매도를 할 때 그 앱을 개발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회사 시스템 전반적으로 요즘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막 사람들이 몰려서 매수가 안 된다. 막 목통이다. 그런 것들을 관리하거나 회사 전반에 IT 유지 관리 보수 시스템을 담당하는 IT니까 당연히 우리 컴퓨터 관련된 전공 혹은 전산에 대한 지식 나와 있지만 C, 자바나 C 이런 경험자들을 오라클을 사용해 보신 분들을 좀 우대하는 이런 모집 전공까지 살펴볼 수 있는 DB 금융투자 증권사 채용 공고였습니다. 네, 흔히 생각해서 그 증권사의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계열사는 DB 자산운용입니다. 어떤 차별화가 있을까요? 자산운용이에요. 예. 회사 명부터 자산을 운용하겠다라고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그냥 뭐 좀 비교하려고 해서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같은 일반 고객에 소위 말하는 그들의 입장에서 푼 돈이 아니라 정말 큰 손들 몇십억, 몇백억 자산가들 네. 큰 손에 자산을 운용하고 관리하겠다. 내지는 그렇게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 기업들도 많이 벌어둔 돈을 그대로 은행에다가 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 굴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산 운용이나 자금 관리가 그런 역할을 일반 민간 기업이나 연기금에서 수행을 합니다. 그런 분들이 돈을 굴리고 싶은데 어디 마땅한 투자처나 위탁할 데가 없을까? 여기다가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 계열사가 자산 운용이에요. 네. 일반적인 우리 같은 고객이 아니라 큰 손 고객. 여기는 국내 최고의 장기 투자 명가를 지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객의 자산을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안정적이어야겠지. 큰 돈이니까 리스크가 높은 자산에 투자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종합 자산 운용회사고요. 운용 수익률의 시장 순위 상위 30%를 목표로 하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위해서 고객 중심의 투명한 운용, 펀더멘탈에 충실한 운용, 팀워크 중심의 효율적 운용, 사전 리스크 관리에 의한 안정적 운용을 지향하는 국내 대표 자산 운용회사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DB 자산 운용. 자, 그러면 어떤 직무의 신입사원을 지금 채용 중일까요? 여기는 두 곳, 두 개 직무에서 채용을 진행 중입니다. 마케팅과 자산 운용. 마케팅, 뭔가 좀 통통 튀는 나의 과거 마케팅 공모전의 수상 이력을 좀 살릴 수 있을까 하면 우산이에요. 왜냐하면 홈페이지만 들어가 보셔도 아시겠지만 네. 마케팅 내에 세부 부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마케팅 사업부 내에서는 법인 영업본부, 리테일 영업본부, 상품 전략본부예요. 다시 말하면 이 자산, 큰손 고객들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큰손 개인 고객을 유치하는 리테일 영업 그리고 큰손, 정말 더 큰 돈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영입해오는 법인 영업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상품에 투자하면 좋을까, 우리가 펀드를 만들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상품 전략 마케팅이라고 적혀 있지만 그냥 영업과 우리가 상품을 만드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지금 모집 전공도 그냥 단순히 뭐 전공 무관입니다. 금융에 대한 관심이요가 아니라 상경계열 관리자의 투운사 같은 금융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상대할 고객들이 외국 분들일 수 있고 아니면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상품이 글로벌 자산을 기초로 하는 걸 수 있기 때문에 외국어 능통자를 우대한다라는 이 자격 요건, 모집 전공부터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마케팅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운용은 앞서서 손해보험 계열사에서 채용하는 그 자산운용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벌어들인 돈, 우리 돈이에요. 이건 고객의 돈을 잘 굴리는 건 마케팅에서 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운임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까? 우리 회사 돈, 우리 회사의 영업이익 그거를 그대로 은행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굴려서 우리 회사의 이익금, 덩치를 키울 수 있을까 고민하는 직무. 손해보험의 자산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자산운용을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보험업종에서 자산운용을 할까? 그냥 자산운용에서 자산운용을 할까? 요 기준점을 가지고 지원하는 게 중요한 그 자산운용 직무까지 두 개 직무가 채용한다는 거 자산운용의 채용 공고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엔 채용을 진행하는 마지막 금융 부문 계열사가 될 것 같습니다. DB 캐피탈인데요. 소개를 해주시죠. DB 캐피탈은 여신만 전문으로 한 회사입니다. 앞서서 금융투자, 증권사라든지 자산운용, 큰손 고객님들의 돈을 운용하는 회사와는 다르게 캐피탈은 일단 회사에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정확히 얼마인지는 제가 알 수 없으나 돈이 많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돈이 필요한 기업이나 개인들에게 대출을 해줘서 대출 이자로 영업이익을 거두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캐피탈은 우리 회사의 돈을 빌려주고 대출 이자를 받는다. 이 모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캐피탈에는 지금 사업 모델로 포트폴리오를 가진 게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기업 금융, 부동산 금융, 리스 할부 금융, 개인 금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에 그 캐피탈에 지원을 해서 합격하시면 이 네 개의 사업부 중에 한 곳에 들어가서 관련된 금융 업무를 보게 된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같은 좀 금융 계열이라고 하더라도 다 조금씩 좀 차이가 그러게요. 있고 또 채용한 직무들도 조금씩 좀 다른 것 같아서 주의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DB캐피탈 어떤 직무를 채용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한 곳에서 한 개 직무에서 한 채용을 곳, 진행합니다. 네. 그 자금이에요. 자금.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자산 운용이나 자금 같은 경우는 우리 회사의 돈을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직무입니다. 보통 캐피탈에서 그러니까 일반 영업직도 뽑아요. 영업직무 대출을 해줄 그 대상 고객들을 찾는 그런 영업직도 찾는 뽑는데 이번에는 그러니까 원래 그게 보통 티오가 훨씬 더 많거든요. 자금보다. 근데 캐피탈에 이번에 영업과 관련된 일반 직무가 안 떴고 자금만 떴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지금 손해보험과 자산운용과 캐피탈의 자금 자산운용 비슷한 그러니까 같은 직무가 세 개 계열사에서 동시에 떴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내가 자산운용을 지원하는 사람이라면 자금 자산운용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돈을 어떻게 하면 불릴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관심이 있어서 그 일을 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내가 이 일을 보험업종에서 하는 게 좋을까? 자산운용업종에서 하는 게 좋을까? 캐피탈업종에서 하는 게 좋을까? 업종마다 차이가 있잖아요. 네. 그것들을 명확하게 고민을 해보고 아 나의 직업관이나 어떤 나의 뜻이 각 업종이 어디에 가장 부합하기 때문에 그, 같은 일이지만 이 업종에서 하고 싶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자금, 설명은 계속 드렸기 때문에 돈을 불리는 거, 지원을 하실 때 왜 캐피탈에서 자금인지를 고민해보고 명확한 이유가 있으면 지원하고 없으면은 조금 다시 한번 보류를 해보는 게 어떨까? 요거까지 좀 조언을 드릴 수 있는 캐피탈의 채용 공고였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원하신 분의 입장에선 진짜 어디에 지원을 할까라는 고민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일단 업종을 고민하라. 내가 어디에서 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더 즐겁게 할 수 있는지 고민하라고는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모집 인원도 있고 여러 가지 고려할 변수가 많잖아요. 좀 전략을 짚어준다면요? 그래서 사실 하는 일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동소이합니다. 저도 사실 롯데에 있을 때 작은 부서가 있었어요. 동기 중에. 그래서 무슨 일을 하는지 보면 예를 들면 제가 영업이지 않습니까? 제가 열심히 영업을 해와서 벌어들인 회사의 돈, 영업이익을 가지고 이거를 은행의 일부, 그리고 주식의 일부, 채권의 일부, 글로벌 시장의 일부 해서 포트폴리오를 짜서 투자를 하고 수익률을 거두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마찬가지로 자금, 재고와 식품회사에도 존재하는 직무입니다. 근데 그 일을 과거에 내 이력들과 비교해봤을 때 내가 어떤 업종에 몸담았을 때 식품 쪽 혹은 유통 쪽 굉장히 관심이 있었고 이쪽 분야에서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봤기 때문에 같은 자금이지만 이쪽 롯데에서의 자금이다. 마찬가지로 접근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금융계열사지만 보험업과 그리고 금융투자 증권업과 그리고 일반 캐피탈업의 특성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운용하는 돈, 고객의 돈을 운용할 것인가, 큰손 고객의 돈을 운용할 것인가, 자사의 돈을 운용할 것인가 굉장히 기업마다 특성이 달라요. 그 업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시 한번 고민해보시고 과거의 이력이나 준비 정도가 어디와 더 맞닿아 있는지를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냥 아싸 많이 떴다 이번에 분산되겠다 그것만 노리지 마시고 자신의 과거 몇 명 안 뽑을 거예요 정말로 네. 과거의 이력과 맞닿아 있는 그런 정도의 기준을 세운 다음에 나중에 면접에서 분명히 물어볼 거거든요 같은 금융계열사인데 왜 하필이면 우리 계열사죠 그래서 그에 대한 답이 내려지는 계열사를 체크하는 것이 굉장히 일단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살펴볼 계열사는 DB하이텍입니다 이곳은 어떤 곳이죠? 네 DB하이텍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날로그 반도체 기술력을 보유한 글로벌 특화 파운더리 기업이라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뭐 전력관리 칩이나 이미지 센서, 오디오 칩과 같은 고부가 가치 중심의 파운더리 서비스, 디스플레이 구동칩을 설계하고 또 생산하고 마케팅 이런 전 분야를 아우르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서 우리나라의 1위 하면 삼성전자겠죠. 2위 하면 SK하이닉스, 3위 하면 바로 이 DB하이텍. 그만큼 우리나라의 반도체 업계 산업의 위상을 높이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그 시스템 반도체 업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손해보험이 3위였는데 DB하이텍도 3위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네, 확실히 좀 금융 계열사들이랑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좀 진행하고 있는 채용 공고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번엔 두 개 분야에서 채용을 진행합니다. 두 개 분야. 일단 직무별로도 말씀드릴 거지만 네. 분야가 이렇게 나뉜다라는 거. 첫 번째 분야는 자사 제품 설계. 그러니까 DB하이텍이 파운드리가 굉장히 강점인 회사입니다. 주문 영업을 통해서 주문을 받아서 이것을 잘 생산해서 고객에게 넘겨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게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야 우리도 좀 설계해서 우리만의 제품을 만들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는 분야가 바로 우리 제품을 설계하는 자사 제품 설계 분야예요. 물론 이제 파운드리보다는 확실히 규모가 작겠죠. 하지만 이 자사 제품 설계에서 제대로 설계만 한다면 바로 우리는 생산할 수 있는 파운더리 설비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네. 더욱더 유리할 거예요. 회로 설계 직무에서 채용을 합니다.
이것도 제가 3월 달에 삼성 공고 떴을 때 말씀드렸을 텐데 설계가 붙는 직무는 허들이 높아요. 왜냐하면 생산 기술 쪽이 아니라 시프트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벽에 근무할 필요 방진복을 입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설계가 들어가는 곳은 허들이 높아. 그러면 지금 모집 전공만 보셔도 압니다. 석사분들부터 지원이 가능해요. 따라서 이런 점들을 고민을 했을 때 삼성전자에서 그 세계 사업부 내에 설계 쪽을 지원하신 분들이 아마 이쪽으로 어젠가 삼성 서류가 발표가 났을 겁니다. 그래서 G사트로 준비를 아직 내가 아쉽게 떨어지신 분들은 바로 지금 주저하실 필요 없이 여기 자사 제품 설계의 회로 설계를 지원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 외 파운더리 사업 부문이 있습니다. 이제 가장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파운더리 사업 부문인데요. 여기서는 여러 가지의 채용 직무를 진행하는데 일단 영업관리, 미주권의 영업관리 직무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 영업일 거예요. 미주라고 괄호 열고 적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중국 시장 대상의 영업관리는 3월 달에 수시로 뽑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주만 열렸다라는 거, 기술 영업이라는 건 잘 아실 거고 BCD 소자 개발이나 뭐 RF 소자 개발, 소자 개발과 관련된 건 그러니까 설계 개발은 마찬가지로 석사나 아니면 석사 정도의 준하는 그 좀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허들이 높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뭐 RF 모델링은 무선 통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그 삼성전자 지원하신 분들 중에 CEIM의 네트워크 쪽 지원하신 분들이 어제 내가 결과가 나왔는데 삼성이 좀 안 됐네. 그럼 바로 지금 이쪽을 눈을 돌려서 지원을 하시는 거. 근데 석사 이상 모델링, 그러니까 설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석사 이상을 좀 모집하고 있다라는 게 좀 특징적이고요. 네. 그냥 일반적인 삼성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인 이공계 분들이다. 그럼 공정 기술이나 생산 기술로 지원하자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여기 적용되면 양산 개발이나 반도체 단위 공정 개발이에요. 이해되시죠? 개발이 붙은 부서는 우리가 삼성을 지원하시는 분들이라면 기술이나 공정 기술이나 생산 기술이 들어갔던 분들은 그때도 지원할 때 의사판단이 내가 다른 경쟁자들에 비해서 너무 무난하구나 해서 지원하셨을 거잖아요. 마찬가지의 관점으로 이 개발이 들어간 직무 두 군데 중에 하나를 내 과거의 이력들을 바탕으로 했을 때 픽해서 선택하는 전략이 좀 DB하이텍에서는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거의 영업관리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이공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영업관리도 이공계 분들 중에서 조금 활발하거나 영업적인 특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네. 지원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경영 지원이 안 떴기 때문에 네. DB하이텍에서 이공계 분들이 개인적인 생각, 솔직한 생각으로는 쓸 곳은 없다. 물론 이제 뭐 영업관리 수도 됩니다. 네. 인문계 분들. 네. 그러니까 인문계 분들은 금융계열사가 네 곳이나 열렸잖아요. 굉장히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곳으로 우리가 좀 눈을 돌려보는 게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인문계지만 조금 프로젝트들을 통해서 이공계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 특히나 반도체와 관련해서 특별한 직무 교육, 직업 교육을 받았다 하면 영업관리로 노려볼 만하죠. 100% 다 영업관리로 뽑지는 않을 거예요. 인문계가 있을 건데 상대적으로 금융계열사에 합격하는 확률보다 영업관리, DB하이텍의 영업관리 합격할 확률은 조금 낮기 때문에 제가 조금 뭐 단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쉽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렸다는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